테니까 원생들 한 번씩 쭉 해주세요. 원고라는 원생들이 세 바퀴 네 바퀴 할 때 여기서부터 우리가 와인딩 그런가요? 고수들은 세 바퀴 네 바퀴 돌아갈 때 괜찮은데 일반 원생들이 하실 때 세 바퀴 네 바퀴 못 돌려요. 웬만해서는 왜냐면 안에서 꺾여버리거든요. 근데 피카는 자 아까 기본이 제가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라고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여기다가 근데 원장님 손상이 좀 있어서 저는 파워를 두 펌프 넣을게요. 보통일 때는 한 펌프만 넣으시면 돼요.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원액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케라틴 하드오일은 흔들어 주셔야 돼요. 밑에 그 케라틴이란 단백질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케라틴은 원장님 웨이브를 강하게 내는 데는 케라틴이 필요해요. 콜라겐은 부드럽게 하는 데 필요한 게 콜라겐이에요. 페이지 9.5? 9.5 발렸는데 원입니다. 지금 머리는 안 좋았었잖아요. 빛질도 안 되고 녹아있었고. 원장님 지금 두 번째 연합범에 대해서 조금 설명만 하고 설명 좀 부탁드려요. 뭐뭐 넣는지. C1에다가 케라틴 파워 두 펌프 케라틴 핫 오일 두 펌프. 손상이 심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C1 pH 9.5짜리로 지금 2차 검정점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녹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원장님 어때요? 느낌이? 너무 윤기가 나면서 너무 부드럽고 네. 신기해요. 신기해요. 무슨 연합법? 미친 연합법. 자, 이름 너무 딱 어울려요. 네. 미친 연합법. 자, 5분 방치하겠습니다. 그냥 자리에. 네. 다 바르지 마세요. 남겨두세요. 네. 이거 써야 돼요. 네. 언제 다 발랐는데. 언제 녹아야 되잖아요. 어우. 머리결 만져보세요.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윤기 나는 거 완전 눈으로서 보이니까. 5분 시간 맞췄죠? 네. 잠깐만 시계 바꿀게요. 끝에가 손상된 부위죠? 전혀 안 됐어요. 전혀 손상 전혀 안 늘어지고 됐어요. 늘어지고 이런 거. 더 힘이 힘이 생겨서 같긴 하네요. 그죠? 네, 더 힘이 생겼어요. 짠짠해, 짠짠해. 그죠? 완전 짠짠. 그냥 구조대로 빗질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5분만 주겠습니다. 원장님 여기서 pH 9.5라 그러면 녹아야 된다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죠? 어떻게 됐어요? 용기가 자, 13일을 가지고, 자, 두 번. 이렇게 하시고요. 저 더블입니다. 자, 17일이 넣으시고요. 자, 여기서 조금, 붙이기 전에 해서 조금 뚫어주세요. 그 다음에 머리가 잘 안 나오는 분은 제가 이걸 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됐죠? 만약에 원장님이 했었는데 지금 막 뭔가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다시 피카를 아이롱은 원장님 아이롱의 장점이 뭐예요? 수정이에요. 수정이 가능하다. 아이롱이 크니까 너무 좋아. 네, 좋아요 원장님. 지금 여기 이게 지금 아직 덜 나가서 얘가 이렇게 안 빠지는 거였거든요. 자, 놓습니다. 하나, 둘, 셋. 가르주기 잡으시고 손잡이를 한 바퀴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한 바퀴 두 바퀴 다려주기 자 그래서 수분을 보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어지려고 그래 갑자기 두 바퀴 일단 잡으시고요 여기까지 무조건 알려 자,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면적이 넓은 면적 있잖아요. 이 열을 활용을 하셔서. 네. 저 맨 처음에 피카 만날 때 원장이 얘 때문에 만났어요. 덮개 때문에. 네. 저거 하나만 가지면 내가 할 수 있겠다. 원장님 이게 놀래야 되는 게 지금 22mm잖아요. 22mm를 파면 안 나옵니다. 근데 저는 32mm까지 다 나와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조금 기다리는 거예요, 원장님. 조금 말릴 때까지 있을까? 돌릴까? 어? 젖어 있어요. 네. 그죠? 젖어 있어요.
근데 원장님들이 보셨을 때는 저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엄청 바빠. 그죠? 누가 또 하는 줄 알았어. 우리 대표님 올해까지 우리 여기 할 말 더 와야 돼 주제는지 아 네 그 입 다물라 진짜 자 원장님 여기서 빨리 뺄라고 하지 말고요 어차피 저희가 다른 것보다 빠르잖아요 수업을 날려 예 그 여기서 이렇게 날리세요 여기서 어느 정도 자 요 정도예요 요거 한번 만져보세요 원장님 딱 떨어졌어 그치 요 상태에서 내 앞으로 놨다가 놓아요 했어요 그래, 자 먼저 한번 만져보세요 이게 까잔 거 어떤가 까다 그쵸 약간 수분이 남아있죠 이 정도 되죠 이것도 안 나와 언제든지 만져봤죠